저기에 나와 있는 저기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서 네. 엄마 장난감 언제 사줄 거야? 내일 모레. 엄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네가 알아서 뭐해. 아이 때로 왜 작은 거야? 아이니까 작지. 아... 대답은 다 해주시는데 궁금증이 풀리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기는 어디서 나오냐고. 그거 제일 중요해. 그거 역시. 그럼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리 밑에서.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커서. 네. 사실 성교육이잖아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죠. 부모님께서 성교육 같은 걸 굉장히 쑥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지금은 굉장히 열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툭 약간 그냥 넘기듯이 그렇게 그렇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이렇게 넘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쩐지 그렇죠. 어릴 때를 돌이켜보면 그 얘기를 하시고 꼭 키득거리셨어요. 네. 나! 아, 근데 성적... 너무 너무 이상한 다리 밑에서 주워야지. 네, 20대 문제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프레시맨 가이드? 프레시맨 가이드 학생 18명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뒤에 멀티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려서 나와 있는 대답들입니다. 자, 식탁도 있고요. 네. 당구개역도 있고 샤워실도 있죠. 4호선 그 옆에 네. ATM도 있고요. 낙엽더미 넉넉하게 먼저 꿀성대 팀 상의 시간 드립니다. 60초 스타트! 질문을 맞추시는 거예요? 답변을 보시고 질문을 맞추는 거예요? 네. 되게 빠르시네. 네, 이거는 그 나오네요. 네. 프레시맨이니까 회식을 하고 술을 많이 먹은 다음에 기절했다가 깨어난 곳이 보니까 뭐 소름 나 어느 식탁이다 당고개역이다 뭐 그런 거 같아요. 프레시맨 가이드 분들이 방송 보다가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저희를 모르는 것이에요. 아, 솔직히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네. 나이 남아있잖아요. 환영식도 있고. 맞아요. 네. 우리 저 인피니트의 막내 성규도 네. 동호회 하는 겁니까? 글쎄 제가 술을 잘 안 먹어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많이 돼요. 자, 술 중에 몇 군데 있나? 마시고 이런 곳에서 깨어나 본 적이 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마시셨습니다. 진짜? 오, 대단하시네요. 저는 외로울 때 찾아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 질문 나오자마자 화장실을 팀장님께서 딱 그냥 맞추신다. 팀장님께서 이거는 경험이 없으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선배님. 아니, 네. 아니 저희 15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대학로에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그 대학생, 성균관 대학생들이 자칫하면 저 당구역까지 기차 저 지하철 타고 가게 되죠. 옛날엔 어른들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절했어요. 한 잔 마시고 서로 절했어요. 아. 부자지간에도 한 잔 마시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절하고 또 마시고 그게 주도거든요. 아, 매번요? 네, 매번. 누구한테 술을 배웠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솔직히 정신줄 놓는 건요 단순간이에요. 그리고 긴장을 하면은 절대로 정신줄을 못 놓게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들한테 배우면 그 주도를 제대로 배운다라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말이에요. 자, 현재 지금 오, 두 문제 연속으로 네. 맞추셨어요. 너무 잘해요, 꿀성대 팀 아주 네, 퀴즈 그래, 스타트. 우리 어떡하냐. 네, 30대 문제입니다. 삼성중공업 고객지원팀 선체 품질보증 직원 17명의 생각입니다. 전주만 나와도 꼭 일어나게 되는 노래는 무엇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부절 누르고 그 노래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꿀성대 팀 60초 스타트! 바로? 저 상의 좀 하시고 그 팀은 상의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아, 저희는 미리 다 상의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 아닙니다! 자, 진 팀 60초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이 모습 떠올리기 싫어. 싫어, 싫어. 아니야.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불렀는데. 예, 그거 아니야. 오늘은 멋있을 테니까. 자, 꿀성대. 푸른 언덕에. 여행을 떠나. 떠나요. 여행을?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노래? 아, 디오씨와 춤을! 디오씨와 춤을! 디오씨와 춤을 너? 아니구요! 자! 소리 질르는 네가 챔피언! 챔피언! 음악이 미친 네가 챔피언! 인생 즐기는 네가 챔피언! 맞죠? 정답! 정답입니다! 추셨어요 누가? 아, 김종수 씨가 싸이의 챔피언이 아, 전주가 나올 때 네. 춤을 따라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네 분 모두 다 일어나게 된다고 하셨고요. 맞아. 2위가 모두 다 일어나게 되는 노래 2위가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아, 집에 가려고 네? 집에 가려고 아니 자랐던 걸 보여준다고 다 일어나 손을 서로 잡는데요. 아, 네. 마무리할 때 다 일어나죠. 아. 3위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기타 의견은 마법소녀 부산갈매기 마법소녀 기타의 아름다운 구성 없나요? 아름다운 구성? 오렌지 캐럿 있을 것 같아요. 49위 걸그룹 노래는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저 한번 이렇게 다들 일어나게 할 만한 노래 뭐 없을까요? 우리 있죠, 출연자분들 중에? 네. 아 근데 아, 왜 제 노래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해! 아 맞아요! 사랑해 때리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죠. 아니 이 가사를 다 외울 정도면 저 케이윌은 IQ가 90은 넘어. 진짜. 어, 대단해요 진짜. 어 멋있다 멋있어. 솔직히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죠. 아니야 아니야 다 들렸어요. 아, 아웃사이더도 군대 가서 하는 말인데 걔도 중간인가 이렇게. 40대 문제입니다. 세계 경호 연맹 소속 경호원 20명의 생각입니다. 이럴 때 눈물이 나면 왠지 부끄럽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료가 깨서 분사기를 잘못 나에게 쏘았을 때 아쿠바다 잘못 떨어졌을 때 추운 날 경호하는데 눈물 콧물 다 나올 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딸이 아빠 왜 울어 할 때 병원 가서 주사 맞을 때 저는 눈물 흘릴 일도 창피할 일도 없습니다 어머 어머 밥 먹다가 혀끼 물었을 때 팬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정말 창피합니다 치과에서 이빨 뺄 때 현장에서 상상할 때 혼날 때 열심히 경호하다가 바지 지퍼가 열렸을 때 어, 재밌네요. 네. 용감함의 대명사인 분들인데 과연 경호원분들이 네. 어떨 때 눈물 나면 부끄러운지 1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꿀성대팀 60초 스타트! 저 육수 직업이니까 범인한테 맞았을 때 크게 얘기해서 크게 맞았을 때 그 상대 누가 제압을 상대 팀을 상대방을 제어했는데 당했을 때 제압을 했는데 자기가 제압 당했을 때 아 경호원이 경호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경호하신 분들이니까 자기보다 센 사람 맞았을 때 네. 진짜 부끄럽겠다 네 부끄럽게 그건 정말 제대로 된 눈물이네요 네. 진짜 네. 아프고 슬퍼서 흘리는 눈물 네. 아닙니다 네. 자 팀 60초 스타트 60초 갑시다 코털 뽑을 때 어? 아 생수할 때니까 그래. 코털 그러네 그런 거 같아 눈물 찔끔 나는 순간에 눈물 날 것 같아 저희 네. 그 매니저 형이 경호 업계에서 3인자셨어요 진짜? 근데 절대 눈물을 안 흘리시는데 거의 저희가 이제 아령들이 많아요 아령이 이제 발을 부딪히거나 굉장히 아플 때 그렇다 꼭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플 때인 거 그러니까 모서리 같은 데 발 찌고 이러면 그래 그래 참을래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숨 나오지 갑시다 모서리 경호하다가 찌었을 때 아 경호하다 모서리 같은 데 찌었을 때 자 누르시고 급하게 움직이다